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 9부 능선까지 놀랐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이 바이든 후보가 승리 분기점인 선거인단 270석에 단 6석이 부족한 264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애리조나 지역을 바이든 승리 지역으로 확정하지 않은 현지 방송사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폭스뉴스 기준으로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인 경합 5개 주 모두를 이겨야만 역전이 가능한데요. 개표되지 않은 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우편 투표가 많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 같긴 한데요. 언제쯤 최종 결과가 나올까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새벽 5시 조금 지난 시간 제대로 보이는 백악관 불이 꺼진 채 정적만이 감돌 뿐입니다. 이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우편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바이든 민주당 후보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이 승리의 매직 넘버라고 하죠. 270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스트벨트 지역인 미시간과 윈스콘신에서 이 우편 투표함을 막상 열어보니 뒷심을 발휘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승세를 잡았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바다가 향후 좀 관심입니다. 선거인단 6명 확보한 네바다 주의 이 선거 결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경에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미시간을 포함해서 세 곳에서 개표 중단 소송, 그리고 윈스콘신에서는 재검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트럼프 캠프 측에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전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에게 이번 대선을 뺏길 수가 없다는 문구와 함께 이 대선 방어기금을 좀 모금에 참여를 부탁하는 촉구 문구를 냈는데요. 그런데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이 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런 문구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패배를 직감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더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340억 원, 천여 명 규모의 그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규모 장기전 소송에 돌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과 소송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지지자들 주먹 다짐을 하고 흉기도 휘둘렀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백악관 인근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천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를 열었습니다.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뉴욕 시민들도 대거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투표용지는 개표돼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을 반대합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20여 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네소타, 텍사스 등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은 애리조나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개표소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미시간주에서는 아예 개표소 난입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백악관 근처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흑인 인권단체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지자들 사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뒷심은 선거 전부터 주목받은 최대 경합주 6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흔히 뭐 썬벨트, 러스트벨트라고 불린 곳들이죠. 개표 초반에는 이랬습니다. 가장 접전지로 꼽혔던 플로리다는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애리조나 한 곳을 제외한 이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많게는 15%포인트 이상 여유롭게 앞서 나갔죠. 그런데 개표율 70%가 넘어가면서 그 차이는 무섭게 좁혀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바이든 후보의 역전 승리가 확정적이고 다른 두 곳도 예측할 수 없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편 투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극적으로 바뀐 경합주 개표 소식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투표함이 열리고 개표가 시작되자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과 위스콘신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반드시 가져와야 할 핵심 경합주를 내줄 위기에도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We're feeling real good about Wisconsin and Michigan. And by the way, it's going to take time to count the votes.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자신감의 배경엔 우편 투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던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무렵 바이든 후보가 모두 뒤집었습니다. 현장 개표 뒤 반영되기 시작한 우편 투표가 위력을 발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역전당하자 우편 투표 용지 더미가 개표되면서 우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남부 조지아와 격차를 크게 줄인 펜실베이니아도 우편 투표가 쌓여갈수록 결과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한 상태로 알래스카를 제외한 어느 한 곳만 이겨도 백악관 입성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한 표라도 앞선 후보가 그 주에 모든 표를 얻는 미국의 승자 독식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데 단 두 개 주는 이 시스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중 한 곳인 네브래스카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단 한 표를 얻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이곳에서 얻은 이 표가 승패를 가를 신의 한 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네브래스카는 전통적인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One electoral vote potentially in Nebraska Biden can hold. 다섯 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명, 바이든 후보는 1명을 확보했습니다. 득표율 1위인 후보가 선거인단 5명 중 2명을 가져가고 3개 선거구 결과에 따라 1명씩 배정되는 선거 체계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이긴 이 선거구는 워렌 버핏이 사는 도시로 유명한 오마하가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강성 민주당 지지자로 유명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트럼프 진영에서도 나왔습니다. 선거인단 4명이 걸려있는 메인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을 가져온 겁니다. 미국 대선은 자신의 텃밭을 지키면서 상대방 표를 뺏어오는 깡따먹기 같은 구조입니다. 두 후보 모두 상대 진영에서 천금 같은 한 명을 가져왔지만 현재 앞서가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한 명이 신의 한 표에 더 가깝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한수아 기자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관광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유명한 네바다주입니다. 한반도 면적보다 크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주지사부터 연방 상원, 하원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 걸린 6명의 선거인단 확보를 위해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이번 대선에선 의외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네바다주에서 49.3%의 득표율로 이 48.7%인 트럼프 대통령을 간발의 차로 앞서 있습니다. 7,600여 표 차입니다. 이대로 개표가 마무리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다른 경합주에서 모두 지더라도 과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네바다를 잃어도 다른 경합주 중 한 곳을 따내면 백악관 행이 가능합니다. 네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각 지역별 인구 분포입니다. 사막과 시골이 많은 이 북부 지역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인구가 적습니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은 라스베이거스가 포함된 클라크 카운티와 여성 비율이 높은 와슈 카운티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박의 도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표는 약 20만 표. 이 가운데 75%가량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라스베이거스 리노 지역의 표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역전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Outstanding vote right now, while they can't quantify it down to the vote, is mail. It's mail, and it's largely probably going to come.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 네바다를 놓치면 역전의 기회는 거의 사라집니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이 경합주 세 곳에서 모두를 이겨도 265명에 그칩니다. 매직 넘버에 5명이 모자랍니다. 네바다를 가져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내일 새벽 업데이트된 개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I'm not a good loser. I don't like to lose. I don't lose too often. I think mail-in voting is going to rig the election. I really do.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렇게 우편 투표 제도를 비판하고 대선 결과에 불복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 역전 국면에 몰리자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주의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죠. 최악의 경우 연방 대법원이 승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트위터에 법적 대응이 무슨 소용이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속타는 심경이 반영된 트럼프의 소송 행보,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측은 개표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시간에선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서다가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2.5%포인트 역전당했습니다. 막판 역전을 당한 건데 개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현재 이기고 있지만 역전 위기에 처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도 개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 측이 공화당 투표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found ballots in drainage ditches. They're not letting our poll watchers watch the polls. They're not letting them inside. 또 조지아에선 마감 시간이 지난 우편 투표도 개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은 0.7%포인트 차이로 내준 위스콘신은 부정행위가 보고됐다며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득표 격차가 1% 이내일 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소송과 재검표를 남발하고 있지만 시간 끌기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선 직전 보수 성향 대법관이 새로 취임하며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조가 된 상태입니다. 소송전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겠죠. 거기에 12월 8일 이 날짜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하지 못하면 미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황아람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주의 개표를 막아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저지하면서 본격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대로 개표 결과를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셈입니다. I think this will end up in the Supreme Cour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have nine justices. 예정대로라면 유권자들이 선택한 538명의 선거인단은 다음 달 14일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 8일까지는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소송 등으로 아예 명단 자체가 구성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270석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으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미 하원이 당선자를 결정짓는 비상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한 건 1800년, 1824년 두 번에 불과합니다. Speaker of the House is ready for that prominent role. But that's not where they're at right now. 앞서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엘고어 후보는 플로리다주에 재검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조지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고 고어는 35일 만에 승복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 특히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혼란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바이든 후보는 승리를 빨리 확정 지으려 합니다. 이렇게 벌써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어떤 행보부터 시작할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승리를 확신한 듯 바이든 후보 캠프는 인터넷 공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홈페이지 주소인 더 나은 재건은 바이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내세운 말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첫날부터 달려나가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뒤집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음모론이라며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도 77일 안에 다시 복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한으로 정한 77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까지 기간입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갈등을 우려한 듯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We are campaigning as a Democrat, bu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enemies.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든 후보는 7천만 표 이상 확보하며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 득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수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미국의 대선 열기를 반영한 결과지만 극심한 갈등 해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양쪽 후보 모두 서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혼전이 벌어지는데 개표가 왜 이렇게 늦나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 지을 수도 있는 네바다의 개표율이 더 오르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주마다 개표 진도가 다른 이유, 최선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머리카락이 하얀 개표원이 우편으로 접수된 투표용지를 하나씩 천천히 펼친 뒤 가지런히 모읍니다. 분주한 우리나라 개표소와 달리 개표장 내부는 여유로워 보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인 네바다주는 바이든 후보가 불과 7천 표 차로 앞선 채 개표율 75%에 멈춰섰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개표 진도가 가장 뒤처집니다. 주 선거 당국이 개표 작업 담당자들 일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결과 공개를 중단한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이후에야 새로운 개표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What we have left now is to process provisional ballots, electronic ballots that were sent to overseas voters, electronic ballots. We will also continue to receive mail. 선거일로부터 7일 뒤까지 접수된 우편 투표를 반영하는 네바다주에선 현재 선거 전날까지 들어온 것만 개표한 상태입니다. 우편으로 접수된 60만 표는 사전 현장 투표와 선거 당일 투표를 합친 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엿새 후까지 추가 집계가 필요합니다. There could still be votes left to count even after the precinct's reporting reaches 100%. 미국 통신사인 AP를 중심으로 여러 언론사가 함께 집계하던 개표 현황은 4년 전 대선부터 제각각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된 시스템이 집계한 개표 상황을 언론사들이 전하는 우리와 달리 투표소에 배치한 자사 취재 인력들의 집계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실시간 집계 상황이 언론사마다 제각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소식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 하원 의원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메릴 스트릭랜드, 한국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인. 김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워싱턴주 다쿠마 시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실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첫 한국계 여성 의원이자 워싱턴주의 첫 흑인 하원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한국 전쟁에 참전한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트릭랜드 당선인,
돌이 지난 뒤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순자라는 한국 이름은 물론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Educate my colleagues in Congress and just do a better job of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 한국계 이민 2세인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도 뉴저지 3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외에도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체를 새로 선출한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거라는 예측과 달리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원에선 민주당이 과반은 유지했지만 공화당과의 의석수 격차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외신들은 민주당의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반면 공화당은 생각보다 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 손에 잡힐 듯했던 승리가 다소 멀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노림수는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외교안보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 곳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모두 네 곳입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인데요. 모두 앞서다가 뒤집혔거나 역전당할 위기에 있는 곳들입니다. 우선 0.7%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게 내준 위스콘신은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무효표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인데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는 개표에 대한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며 개표 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펜실베니아,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는 곳인데도 소송을 냈어요. 네, 우선 펜실베니아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유지하다가 이 대도시와 우편 투표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2.6%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진 곳입니다. 펜실베니아에 공식 등록된 민주당 지지자는요, 400만 명이 넘고 공화당 지지자는 이보다 80만 명 적은 320만 명인데요. 현재 두 후보의 표차는 16만 표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올 표는 바이든 후보 쪽에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수송카드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조지아도 좀 보면요. 개표가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는 현재요 98% 개표율에 표 차이가 3만 표밖에 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앞서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지만 조지아는 현지 시간 어제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우편 투표 접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것도 개표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마감 시한을 기준으로 표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긋기, 얼음땡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얼음땡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 개표 중단 소송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개표가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개표는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은 소송으로 일정 시점 이후 나온 우편 투표는 사표로 무효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각 주정부가 우편 투표를 언제 받겠다 이미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인데 아무리 연방 대법원이라도 바꾸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실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20년 전에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엘고어 전 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재검표 소송으로 맞붙었지만 연방 대법원은 12월 12일에 재검표를 하지 말라며 부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당선자를 이제 뽑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송을 하면서 그 이후까지 이게 미뤄질 거냐 이게 관심이에요. 과거에 이 선거인단이 구성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참 이번 선거 통해서 미국 정치를 많이 알게 되는데요. 네. 네, 정치 전문가들은요. 미국 역사상 12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지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선거인단 구성의 발목을 잡는 판결은 내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 뉴욕타임스 보도 중에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 된 밥이라고 여겼던 애리조나를 뺏긴 게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결과를 받아들고 노발대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애리조나는요, 공화당의 텃밭이었는데 무려 24년 동안이었고요. 선거인단이 11명이 걸린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내줄 위기에 놓인 건
사실 바이든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맥케인 상원의원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2년 전 뇌종양으로 세상을 뜬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전쟁 영웅으로 애리조나에서만 35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번번이 부딪혔고 이를 애리조나 유권자들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He's a war hero because he was captured. I like people that weren't captured. 네, 그래서 지난 9월에 맥케인의 부인 신디 맥케인이 자신은 공화당원이지만 미국을 위해서 바이든을 선택한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애리조나 개표율을 보시면요, 88%인데요. 바이든 후보는 50.4%, 트럼프 대통령은 4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폭스뉴스가 바이든이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요, 일부 매체들 여전히 경합주로 애리조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애리조나를 가져온다면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자,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